루프루프라는 곳에서 새 수영복을 샀습니다. 원래 중급반 올라가면 사려고 했는데 중급반까지 한참 남은 것 같아서 수영 열심히 다니는 저를 위해서 하나 사줬습니다. 여기 수영복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죠. 친구가 수영복 잘 늘어난다고 스몰을 살 게 아니라 X스몰을 사야 된다고 한 사이즈 작게 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스몰로 사려다가 X스몰로 사갔습니다. 이번 수영복은 더 센 걸로, 더 화려한 걸로 사봤어요. X스몰 했더니 완전 애기 수영복 같거든요. 루프루프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 있어요. 수영복이 한 겹 수영복이 있고 두 겹 수영복이 있다던데 아직 저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물에 이거 입고 들어가면 얼마나 예쁠까요? 8만 원대인데 제가 더블 컨셉에서 할인받아가지고 7만 원대에 구입했거든요. 저렴하게 사가지고 기운도 좋고 이거 입으면 공작새 가능. 수영복 너무 예쁘죠? 바지는 트렌디 어페럴 조거 팬츠고요. 그리고 양말이랑 카라티 색깔을 딱 맞췄습니다. 깔맞춤을 해야지 마음의 평화가 안정이 찾아옵니다. 파크 하얏트에서 보려온 르라보 어메니티인데요. 바디워시 또 다 썼어요. 르라보 요 바디워시 챙겨 가보려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하나 시켜 먹으려고요. 뭐 시켜 먹지? 유부부에서 김밥이랑 돈가스 시켰습니다. 치즈 돈가스, 계란김밥, 김치삼겹 땡초김밥. 서울에서 계속 금자씨만 봤다 하니까 친구가 올드보이도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볼만한 TV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요새 영화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올드보이를 보려고요. 도대체 최민식한테 만두를 얼마나 먹였길래 만두 명대사? 유행어가 생긴 건지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들이 봤어요. 오늘만 배충 수습하면서 살자. 이제 잠깐만, 연희야, 저기 주한이 삼촌 바꿔줄게. 너 주한이 삼촌 알나 그럼 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나 그것만 좀 가르쳐줘. 한번 가야겠노. 구경하러 가야겠노.
기술은 브이 브이 이거는 간식까지 맛있게 야무지게 잡수시고 택배 싸러 출근해야 되는데요. 오늘 부산이 영하 12도래요. 12도. 하도 춥다 그래서 잔뜩 쫄았습니다. 옷을 몇 겹을 입었냐면 히트텍, 티셔츠, 기모 맨투맨, 경량 팻조 입었고요. 바지도 제가 내복 바지가 없거든요. 레깅스 하나 입었고 기모 바지 이렇게 무장을 해봤어요. 그만 울어. 너 못 가. 너는 추워서 못 가. 안 돼. 하관이 얼어 붙을 수도 있잖아요. 마스크도 두 겹 쓰고 가려고. 집 안에 있는데 야외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춥네요. 이거 딸기청이거든요. 딸기 라떼 만들다가 옷에 묻었나 봐요. 제가 판매하는 가방 상품명이 제주 백팩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갈 때 매려고 사입한 가방이라서 가방 이름을 제주 백팩이라고 지었는데 제주 백팩을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주문해 주셨어요. 제주도로 택배가 하나 나가는데 제가 제주에 택배를 처음 보내봐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정을 안 해놨는데 제주도까지는 또 택배 비용이 어째 나오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롱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룸이 깨끗해졌어요. 깨우네요. 깨우네요. 정신 못 차리는. 이슬은. 이슬은. 히터 좀 쬐라. 하이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얼른 준비해볼게요. 오늘 약속은 제가 수영장 다니면서 소친이 생겼어요. 중간중간에 대기하는 타임이 있는데 뻘쭘하고 할 말 없고 그러니까 말을 트게 돼요. 직업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직업 맞추는 사람한테 밥을 사준다 하신 거예요. 제 친구가 직업을 한 번에 맞췄어요. 저희가 셋이 맨날 같이 다니니까 세 명한테 다 사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비싼 랍스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해리단길 버거샵가자고 했거든요. 오늘 네 명의 일정이 다 맞아서 해리단길에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영 오랜만에 갔거든요. 생리 터지고 연휴 끼고 이래가지고 수영장을 거의 일주일 만에 갔는데 오늘 갔더니 배영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배영 발차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누워서 운파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호캉스 가면은 배영만 주구장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집을 환기시킨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집안 온도가 6도가 되는 거야. 네, 이게 집인가 이러면서 모르시면 돼요. 저는 클래식. 저는 이예원이요. 맞죠? 네. 잘 먹겠습니다. 황금손이네. 난 아무거나 뽑아주세요. 잘하지야. 재밌어 재밌어. 자기가 잘 살았죠.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약소리가 날 때까지. 아이스 한다. 아이스로 하고 MBTI 빨리 검사해 봅시다. 네? MBTI 검사. 그럼 나도 몇 분? 아니 지치게 만들라. 아니 이거 오늘 뭐 배웠는지 궁금해.
근데 이렇게 다이얼 한번 보여줄게요. 아, 때 저 바로 돈 쓰는 것도 다 적어요. 쓰는 그럼 뭔데? 현실. 현실적이다. 피는 계획적이지 직급. 못하고 직진급장에서 충분하지 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그거야. 눌린 좋아요 중인 이주름. 좋아. 가자. 들어. 멍청한. 좋아. 짠 게 좋아. 아, 짠데. 김 때문인가? 수영장 갑니다. 너무 춥습니다. 오늘은 수영 마치고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대학 동기들이랑 개모임을 하는데 백돈이 좀 모여서 고급진 뷔페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너무 굶고 가면 또 밥을 잘 못 먹겠어서 가볍게 상하이 라지 세트 주지고 뷔페를 갑니다. 파라다이스는 밥 먹으러 안 가봐가지고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 올해 트렌드가 레이어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는 티셔츠인데 비스티에를 이렇게 겹쳐 입어봤어요. 이 은갈치 비스티에는 더누베라는 스토어 팜에서 구입했거든요. 정보 많이 물어봐주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지금 품절됐는지 스토어 팜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더누베는 장점이나 단점 굉장히 화려합니다. 포인트가 되는 옷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고요. 중국에서 만든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배송이 진짜 오래 걸려요. 빨리 오는 게 2주예요. 이 비스티에는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얼마 걸렸냐면 두 달 걸렸어요. 올 때 되면 오겠지 하고 기다렸거든요. 사실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입고 살았어요. 두 달 뒤에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니까 이 비스티에가 들어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든 옷 하면 되게 막 촌스럽고 질이 안 좋고 별로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가끔은 중국 옷도 사서 입어요. 작년 가을 겨울쯤부터 해가지고 레그워머가 핫 했잖아요. 근데 저는 레그워머는 뽐뿌가 안 와가지고 도전을 안 했는데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고 있잖아요. 겨울 끝나가니까 청개구리처럼 레그워머가 너무 신고 싶은 거야. 오늘 약속에 레그워머를 너무 신고 가고 싶은 거예요. 쿠팡에 쿠팡으로 레그워머 샀잖아요. 날도 마침 춥고 해가지고 레그워머 쓰고 가보려고요. 신고 가보려고요. 마몽드 팡팡이 N자 가려줄게요.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무슨 런웨이 사진을 봤는데 어떤 모델이 눈 앞머리를 엄청 밝혀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예쁩니다. 쿠팡에서 산 레그워머 이거예요. 로켓 배송되는 제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걔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녀석으로 골랐는데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오늘 가방은 제가 작년에 광고했었던 로설 가방 당첨입니다. 오늘 나름 스포티하게 입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 가방으로 골랐고요. 카메라 챙겨갑니다. 쿠션, 에스쁘아 립밤, 구독자님 만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캔디도 챙겨가봅니다. 핸드크림이랑 립이랑 물티슈 챙겨갑니다. 조거 팬츠에다가 이렇게 레그워머를 신어봤고요. 워머는 또 이렇게 흘러내려서 신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내려봤고요. 가보자고. 모르겠어요.
근데 나 지금 회사에서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진짜 울면은 내가 너네한테 100만 내 사전에 눈물이라도 없다. 롬드조상처럼 아... 그럼 그때 또 가야 돼. 이거 한번 나가주시겠어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소 나노. 나도 야매인데? 이게 정석이라던데? 나는 맞대. 니는 신기하다.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하는 줄 몰랐어. 니 어떻게 해? 피지컬 100인가? 그거 보면 콜라보 체력으로 대결하는 건데 수정도 나온다? 사랑이 아빠 아저씨 무시하지 마. 몸이 진짜 활동이 2월만 해. 더글로리? 하루만에 아 나도 계속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내 연기하지 않 나눠서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출근해 가지고 그럴 수 없었다. 나 다시 한번 잘 올려줘. 눈물이 나는 30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게 소름돋지 않나. 60까지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빨리 해줘. 아 이게 진짜 오랜만에 너무 무서워. 집에 가는데 너무 춥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카라멜 라떼입니다. 오늘도 사장님이 일찍 보내주셔가지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까 필라테스 마치고 사온 무화과 카스테라입니다. 내일 나갈 택배가 있어서 송장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어? 되게 찰지도 않고 막 부드럽진 않은데 쫀쫀한 찰진 떡 같은 느낌이 나요. 수룸이랑 먹으려고 고구미도 샀습니다. 이수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고구마예요. 낮잠 잔 제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아요. 이거 어쩌겠어. 와씨 미쳤다. 저희 동네에 고구마 트럭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사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때깔 보세요, 때깔. 진짜 꿀고구마예요. 5,000원에 세 덩어리 주시거든요. 고구마 1도 크고 진짜 꿀맛이에요. 빨빨. 샴푸 리필했어요. 수영장 들고 다니면서 이거 뚜껑이 박살나가지고 이거는 좀 삐꾼데 이 샴푸통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재활용했습니다. 샤워하면서 수영복 을 입어야 되는데 수영복 입기가 되게 빡세거든요. 엉덩이랑 골반쯤에서 딱 걸려가지고 입기가 겁나 힘들거든요. 골반에 수영복 걸쳐가지고 제가 너무 막 낑낑거리면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다 못한 어르신이 수영복 입혀줬어요. 유딩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때 엄마랑 막 할머니가 옷 입혀주듯이 이렇게 막 잡아당겨가지고 입혀주셨거든요. 수영장 다니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수영 가방 챙겼고 오늘 1월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2월 수업도 등록해야 되고 저녁에 수친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1월 수업 종강 했거든요. 수영 친구
선생님이랑 반이 갈리게 됐어요. 3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종강 기념으로 밥 한 끼 하자고 오늘 좀 보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시간이 되셔가지고 사실 내일 출국하시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준비 살짝 해보려고요. 저희 셋 다 수친한테 완전 스며들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유쾌하시고 분위기 메이커. 사실 안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게 아우라 같은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구독 채팅 드디어 거의 한 달 만에 결정 내렸어요. 얘들아, 얘들이로 하기로 했어요. 지아랑 얘들이 중에서 엄청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여행 브이로그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거를 읽어봤는데 정답을 알려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아는 설명이 필요한데 얘들이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그 댓글을 보고 얘들이다, 얘들이로 가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지아는 저랑 제 친구들이 만든 밈 같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고 지아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어른들한테 유행어 같은 것도 알려주고 어른들이 꼰대 같은 발언, 구시대적인 발언하면은 시원하게 일침을 날려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너무 야무딱지고 MG 그 자체고 심지어 이름도 지아니까 MG야 이러면서 핫하다, 힙하다, 요즘 Z들 뭐 이런 느낌으로 지아다, 지아 같다 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가 더글로리만큼 흥행하지 못해가지고 연진아 밈 같은 경우는 그냥 쓰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지아 같은 경우는 지아라는 캐릭터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더 장황하게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아라는 밈을 만들면서 느낀 게 설명을 해야 하는 밈은 실패한 밈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아의 유래를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진짜 밈 잘못 만들었구나. 영상에서는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못 쓰겠는 거예요. 우리만의 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뜻을 이해하고 이제 지아라는 말을 쓰시면은 진짜 입에 착 달라붙으실 거예요. 저희는 지아가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는 요새 안 쓰지만 저희끼리 했을 때 지아 같다, 지아다, 지아템 이러면서 그러고 놀거든요. 구독자 이름을 지아라고 지었을 때 지아의 유래부터 해가지고 왜 구독자 이름이 지아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예원 구독자들, 줄여서 얘들, 정말 깔끔하고 직관적이면서 귀여운 닉네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얘들이가 되셨고요. 제가 유튜브 데뷔했을 때부터 구독해주셨던 오래되신 분들, 최근 영상으로 구독을 시작해주신 신규분들까지 해가지고 얘들이로 통일 친하게 지내봅시다. 제가 친구들을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수름아, 수름이 이렇게는 잘 안하고 성 빼고 딱 이름 두 글자 수름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씩 막 예원 예원 불러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때는 진짜 친구 같아요. 저도 말 놓고 싶거든요. 근데 채통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에? 하면서 답해주는데 이제 예원 예원 하면 얘들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싶단 말이지. 반모 환영이고 반모하면서도 반모로 할게요. 저는 반말이 좋아요. 재밌는 또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방콕 영상 올렸잖아요. 방콕 영상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원래는 내 또래가 많이 봤는데 연령층이 좀 올라와가지고 4050 얘들이들이 늘었어요. 얘들님들. 그래가지고 밈 같은 거 잘 이해 못하시고 방콕 영상 제목이 방콕 여행 왜 안 가요? 라고 왜 안 해? 그 밈을 응용해가지고 왜 안 가? 라고 했는데 제가 읍니다 말투 좋아하잖아요. 여행 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읍니다를 썼는데 그게 밈인 줄 모르시고 교정을 해주시려고 많이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웃긴 댓글이 한국 분이 아니신가? 외국 분이신가? 맞춤법을 많이 들리셨네. 왜 안 가? X 왜 안 가? 오, 닉네임도 좀 많이 구수하셔. 본명으로 해두신 분들 많이 계시고 말투가 살짝 유튜브 댓글 차이 아니라 약간 네이버 밴드 느낌으로 제 채널 연령대가 아주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방콕 여행 많이들 가시고 저보다 이제 윗세대 분들이 방콕 좋아하시고 하니까 많이 가시면서 찾아보시다가 유입이 되신 것 같거든요. 댓글 잘 읽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방콕에서 템플을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체내형 생리대 못 찾아서 못 샀어요. 템플을 못 샀습니다 하면서 템포 거려가지고 템포 없는 사람 생리 터졌는데 템포 없이 그냥 냅다 물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생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리하는데 아무런 장비 없이 장치 없이 물에 들어갔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려니까 템포를 해도 생리하는데 물에 들어가는 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생리 주기가 엄청 규칙적이어가지고 방콕할 때도 아 방콕에서 터지겠구나 했고요. 생리대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그리고 템포까지 해가지고 정말 바리바리 싸갔고요. 템포는 이제 물놀이용으로 챙겨간 거였고 거기 가니까 너무 습하고 덥고 이래가지고 날개형 생리대 쓰니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막 사러 다녔던 거는 생리대 대신 쓸 템포를 사러 다녔는데 못 써가지고 너무 TMI인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안 드리다 보니까 저는 물에 냅다 뛰어든 인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방콕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콕 가실 예정인데 생리하실 것 같다 하시면은 템포 진짜 많이 챙겨가세요. 팔기는 아마 팔 거예요. 근데 찾기 너무 힘들고 그거 사러 다니는 것도 일이니까 아, 난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 택배를 싸야 합니다. 내일 택배가 쭉 나와가지고 오늘 밤에 미리 해두려고요. 하나 끝! 방실 가서 처리 작업하고 친구 집에서 잘 거거든요. 짐을 좀 싸갖고 가려고 합니다. 또 카메라 챙겨가고요. 됐지. 그래, 굳이 1층일 필요 없지. 와. 아, 난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올걸. 달맞이로. 한 분. 한 분. 빨리빨리.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제이한테는 안 된다. 됐지. 우와, 맛있겠다. 우리끼리 마셔도 되나? 되지. 동동주는 안 먹어봤는데.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막나니가 되는 거 아이가? 코팅 받겠어. 파전 냄새. 국수도 하나 할게요. 하나요? 네. 수영반을 위하여. 위하여. 아니요, 저 여기까지 내. 근데 여기 왔다가 모시러 간 거잖아요. 아, 내일은 일본 음식 드시겠네요. 햇빛이 간다 하죠. 난 햇빛이 별로 잘 안 가는데. 햇빛이가 편하지 않나요? 편하지. 근데 안 보고 싶으면 그냥 버스에 안 내리면 되잖아요. 얘가 버스에 좀 내려야 돼. 토마토 김치. 특대전을. 그래, 오늘. DIY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다. 잘 왔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해도. 나 그냥 생각했는데. 남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아. 가까이 가고 싶은 놈. 향. 향기만 내겠죠, 영원히. 기대돼.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원! 원앙이 될 거야. 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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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가 길어졌네. 같이 마실 사람 있을까요? 개들은 그 뭐야? 개농장? 아닌데? 동물농장? 동물농장 같네. 예술은 어디가? 일로 와. 그럼 일로 와. 가꾸야? 가꾸야? 예술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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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